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교회로 발걸음 옮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참 정말 이런 면에서 바울은 최고의 사역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에게는 지속적인 충성스러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어떤 면에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좀 살펴보면서 저나 여러분 목회 가운데 더나우 될 때마다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헐진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큰 마음의 자세를 품고 날마다 작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 온통 은혜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 때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목사님들 섬기는 귀한 교회와 또 가정과 자녀들 마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집은 이제 왔으네. 1집은 아니 아니 1집은 통을 내줍니다. 가락골을 치었구나, 저거. 나이스! 찾아오라고 찾아왔지. 안 찾아왔지. 안 찾아왔지. 안 찾아왔지.